여러분 안녕하세요. 홈트 연구원 홍석입니다. 여러분, 여행의 계절이 왔어요. 날씨 참 좋죠? 어딜 가셔도 운동 꼭 하실 거죠? 자, 근데 정말로 어디에서나 운동하실 자신 있나요? 낯선 환경, 익숙치 않은 장소에 가서도 운동 잘 하고 계신가요? 자, 가끔 특정 장소를 갔을 때, 헬스장을 방문했을 때 나와 맞지 않는 기구, 익숙치 않은 환경에 당황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 또한 그랬었는데, 자,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연구, 바로 벤치와 덤벨만으로도 당황하지 않고 운동하기입니다. 자, 어떤 곳을 가시든 어디에서든 이 벤치와 덤벨만 있다면 어떤 운동이든 부위별로 다 할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준비하신 벤치와 덤벨을 가지고 오늘의 연구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이렇게 벤치와 10kg짜리 덤벨 그리고 3kg짜리 덤벨을 준비해 봤는데요. 덤벨 무게는 제가 임의로 정한 거니까 편하신 무게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벤치를 이용해서 운동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처음 해볼 운동은, 자, 벤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프레스죠. 자, 벤치 프레스인데 벤치 덤벨 프레스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에게 시범을 보여드리기 위해 10kg짜리 덤벨로 할 건데 여러분에게 맞는 무게로 하시면 돼요. 자, 벤치프레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로 이렇게 8회에서 12회 정도 반복할 수 있는 무게를 본인이 설정하셔서 하면 됩니다. 벤치프레스가 익숙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덤벨프레스를 연습하시면서 익숙해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곳에 벤치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벤치프레스는 있는데 이게 이제 바벨인 거죠. 그래서 덤벨에 익숙해지는 거, 덤벨과 친구가 되는 것, 그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자, 이렇게 덤벨 프레스를 진행하셨으면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은 덤벨 플라이입니다. 덤벨 프레스랑 비슷한데 이제 플라이, 말 그대로 날아서 모으는 동작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 역시도 8회에서 12회 정도 반복할 수 있게 무게 설정하셔서 처음에 모아주시고 벌렸다가 여기서 스탑, 벌렸다가 스탑. 자, 이렇게 중심을 잃고 너무 많이 벌렸다가 속도 조절 못해서 한 번에 싹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집중하셔가지고 컨트롤 할 수 있는 무게로 하나, 둘. 팔꿈치는 살짝 이렇게 접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너무 피면 무게가 감당도 안 되고 전완근에도 힘들어가고 이게 밸런스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 피는 것보다는 살짝 팔꿈치를 접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가슴 운동에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 운동만 잘 하셔도 익숙치 않은 환경에서 이 벤치와 덤벨로 가슴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해볼 운동은 덤벨 로우인데요. 말 그대로 덤벨로 로우잉을 하는 거예요. 덤벨 두 개를 같이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벤치가 있다는 특성을 살려서 한쪽씩, 즉 원암 덤벨 로우를 할 거예요. 자, 발끝이랑 무릎이 평행이 되도록 해주시고 허리가 이렇게 휘지 않게 허리를 펴주시고 이 상태에서 한쪽씩 집중해서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게 원암 덤벨 로우. 한쪽을 12번 정도 진행을 하셨으면 반대로 넘어가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등 근육, 광배근이 쫙 늘어났다가 수축하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원암식 하는 장점은 집중력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덤벨이랑 친해지셔야 돼요. 자, 이렇게 원암 덤벨 로우를 마쳤으면 그 다음에는 덤벨 풀오버를 해보실 거예요. 근데 풀오버 뭔가 익숙하지 않죠? 하지만 덤벨이랑 친해지면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이거는 혼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 방지 차원에서 너무 무리해서 무게를 올리시면 안 돼요. 위에 얹어놨다가 드시고 뒤로 쭉 넘기세요. 쭉 넘기면 이제 광배가 쫙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때 살짝 쫙 늘렸다가 이제 등 힘으로 수축. 이렇게 배꼽까지 가실 필요는 없어요. 등의 힘으로 광배근을 쫙 늘려주신 다음에 딱 이 코와 턱 사이까지만 늘려주시고 당겨주시고 이때 가슴은 이렇게 하늘 위로 향하게끔 펴주셔야 돼요. 이렇게 가능한 무게로 12개 정도, 8개에서 12개 정도가 가능한 무게로 설정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팔꿈치를 쫙 펴시면 안 돼요. 쫙 펴시면 안 되고 살짝 구부려서 숨 쉬고 숨 뱉고 숨 쉬고 숨 뱉고 이렇게 두 가지만 하실 줄 알아도 이 벤치와 덤벨을 이용해 등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벌써 네 개나 했네요. 자, 다음으로 배워볼 건 하체인데요. 자, 하체 하면 이제 벤치를 이용한 하체가 있나 싶으실 거예요. 자, 흔히들 중량 스쿼트 이렇게 덤벨을 쥐고 스쿼트 하는 걸 생각하셨을 텐데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물론 좋은데 스플릿 스쿼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스플릿 스쿼트란 다리 한쪽을 벤치에 올리고 이렇게 자, 저는 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덤벨을 사용했지만 이 자체가 익숙하지 않고 처음이다,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일단은 맨몸으로 시작하세요. 발등을 벤치에 올리고 스쿼트 런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런지 동작인데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끔 그리고 반대 방향도 자, 맨몸 운동의 장점 쉽고 편안하고 어디서든 할 수 있다 그리고 금방 익숙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익숙해졌다 싶으신 분들은 덤벨을 한쪽씩 잡아주시고 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스쿼트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벤치를 이용하지 않아도 그냥 매트 위에서 혹은 맨 바닥 위에서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죠? 덤벨을 이용한 스쿼트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어깨를 배워볼 차례인데요. 어깨 이건 제가 실제로도 헬스장에서 벤치와 덤벨을 이용해서 하는 어깨 운동인데요. 바로 시티드 덤벨 숄더 프레스입니다. 앉아있는 상태로 허리를 꼿꼿하게 펴시고 이렇게 귀 옆에다가 덤벨을 두신 다음에 어깨의 힘으로 쫙 올리시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나 8개에서 12개 정도 할 수 있는 무게를 설정하셔서 하면 됩니다. 자, 덤벨을 프레스를 할 때 처음부터 너무 무겁게 하시면 안 좋은 게 덤벨이랑 친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벼운 무게도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머신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렇지만 덤벨은 머신처럼 잡아주는 게 없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이 협응력을 기르셔서 이렇게 중심도 잘 잡고
프리웨이트를 잘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8개에서 또 12개 하면 벌써 또 덤벨을 이용한 숄더프레스가 끝났죠. 자, 그 다음으로 바로 연속 동작으로 해볼 어깨 운동은 바로 시티드 레터럴 레이즈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레터럴 레이즈는 일어서서 하는 거였죠. 그거를 앉아서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냥 벤치가 있으니까 앉아서 이렇게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벤치가 있으니까 슈퍼세트로 숄더 프레스가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세트로 무게 바꿔서 레터럴 레이즈를 진행해 주시면 어깨가 파괴되는 그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했다면 그날 어깨 운동 정말 잘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가볍게 팔 운동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 오늘은 벤치와 덤벨을 이용한 운동을 알려드리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서 하실 만한 이 얼터너티브 암컬이 있고요. 자, 얼터너티브 암컬이란 암컬을 한쪽씩 집중해서 하는 걸 뜻합니다. 뭐 서서 하셔도 되고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 이제 기왕이면 오늘은 벤치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암컬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알려드릴 3두 운동은 앉아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서도 할 수는 있는데 앉아서 하는 게 훨씬 편해요. 오버헤드 익스텐션이라는 운동인데, 자, 먼저 이렇게 가운데를 이런 모양으로 잡아주시고 쭉 위로 뻗어주세요. 그 다음에 반대로 내렸다가 이 3두로 이렇게 익스텐션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 오버헤드 익스텐션도 마찬가지로 8개에서 12개가 가능한 무게를 설정하셔서 하면 돼요. 이것도 아까 풀오버 설명했던 것처럼 너무 무리해서 무게를 키워버리면 이 드는 동작에 있어서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무게로, 대신에 적당한 무게로 설정했다고 너무 가볍다 싶으신 분들은 이제 횟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벤치와 덤벨의 사용법만 알아도 맨몸 운동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잘 배우시고 잘 따라하셔서 운동 열심히 하세요. 그럼 오늘의 벤치를 활용한 운동법 연구 끝!